자, 오늘은 올림푸스 내시경 풀세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스코프는 9mm 옵션이 있고 7.7mm 옵션이 있습니다. 카트, 모니터 다 신형이고요. 석션이랑 트랜스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 일체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파워 키시면은 여긴 다 들어옵니다. 요 프로세서랑 라이스 소스는 110V입니다. 하시고 나머지는 석션이나 이런 것들은 220V고요. 모니터까지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보이스터 전용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컨피그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그 유저 콜 해갖고 여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날짜 셋업만 하세요. 날짜 셋업 엔터 누르시고 밑에 커서 누르시고 그래서 오늘 2018년 09월 11일 엔터 누르시고 아니죠.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간 16시 15분 해서 엔터 누르시고 셋업 예스 누르시고 익시스트 여기 누르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셋업 하시면은 이제 여기 아이디 넘버, 환자, 성, 나이 이렇게 다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 기능 활용하시고요. 전용 거치대도 있고요. 자, 이제 9mm와 7.7mm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시면은 이게 지금 9mm 스코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BG 컴포넌트로 연결되어 있고 SB도 연결되어 있어서 전용 모니터니까 이대로 제가 이대로 해서 원박스에 가고 그대로 드리니까 연결적인 그대로 살려놓으세요. 만지시면 뭐 잘하시는 분이야 잘하시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요 밑에 보면은 여기 하얀 이게 있어요. 이게 파워 이게 라이트스 온 하셔야 돼. 그래야지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9mm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9mm 스코프는 자, 영상 신호가 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턴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버튼 누르시면 레벨 3 이게 화질을 더 선명하게 보시는 거예요. 레벨 5는 아주 주름살 피부 주름까지 보입니다. 레벨 1 부드럽게 보시고 이게 선명도를 레벨 5 누르시면 아주 좋은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하시고 예. 펌프 기능도 온 하시면 돼요. 여기 하이 에어 케이블 항상 이 파란 게 에어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에어도 나가고 물도 나가고 물총처럼 팍팍 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대로 해서 이물질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물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자, 물기는 정상이고요. 이 파란 버튼이 그리고 빨간 거는 석션입니다. 석션은 여기에 연결하시면 돼요. 자, 영상 9mm 영상입니다. 자, 석션 끄시고 펌프 끄시고 자 올림푸스는 요 광원이랑 프로세스 소스가 각각 다르고 그래서 요 연결 커넥터를 씁니다. 그래서 연결 커넥터를 여기 맨 위에 게 아 이거 끄시고 하셔야 돼요. 항상 끄시고 본체 다 끄신 상태에서 연결을 하세요. 여기 맨 위에 거 MD401 연결 그 다음에 여기는 스코프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코프에 들어가는 것도 보시면은 여기 암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 크게 두 개 난 거 있죠. 그게 위로 가서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보여요. 이렇게 딱 꼽으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끼시면 자동으로 들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해서 쑥 집어넣는 거. 라이트 광원소 쓰죠. 집어넣으시고 이 썩 이 물통은 잡아 빼셔갖고 돌리셔야 나옵니다. 집어넣을 때는 굵은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돌려서 집어넣고 빼시고 돌리시고 여기 홈이 내시경 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강경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걸치다 하시고 항상 그리고 요 끝에 부분 여기 CCD 카메라는 보호캡을 쓰세요. 보호캡 항상 보관하실 때 하시고 이렇게 늘 걸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케이스에 보관, 가방에 보관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영상을 하고 끄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7.7mm 스코프를 꼈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고 이 내시경은 기본적으로 이게 방수예요. 방수죠? 당연히 방수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내시경을 소독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내시경 이 안에 우린 보통 이거 겉만 닦았으죠 뭐. 그런데 원래 이제 이거 소독기가 따로 있으면 비쌉니다. 근데 공통에서 사용하시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파워 키시고 7.7mm도 수레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7.7mm 정도면은 작은 데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경은 스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거 신품가는 1억이 넘었겠죠. 근데 이게 자 영상을 보시면은 이것도 레벨 1, 5 되고요. 내시경 이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풀세트, 이런 신형 세트도 중요하지만 내시경 이렇게 작은 것들은 우리가 보면 이 소아용이나 페디아트릭 쓰는 거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어요. 중고로 있을 때 7.7mm 구성도 있고 9mm 구성이 제일 포퓰러하게 많이 쓸 거예요. 9mm면은 웬간한 개들 다 하거든요. 작을수록 좋긴 한데 그만큼 해상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논 램프고요. 지금 CV240260은 제논 램프라서 거의 영구적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상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만족하시게 쓰시면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스코프이 작은 스코프를 구하기가 어렵지만 이 구성으로 하시면은 상당히 만족하실 영상을 얻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석션 기능 되고요. 풀 스위치도 제가 이 조인러스 걸로 해서 석션을 필요하실 때마다 석션이 항상 걸려 있으면은 영 신경 쓰이니까 석션을 필요하실 때마다 풀 스위치를 때리시고 석션은 빨간 버튼 누르셔야 석션이 옵니다. 그래서 풀 스위치 동시에 때리시면은 석션 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에 쓰시기 좋게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서 이 공기 좋은 시골에서 진짜 창고 몇 개 얻어갖고 불철주야 세팅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임상에 보다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가격도 웬간한 업자끼리 받는 가격 이상으로 싸게 해서 세팅해 드립니다. 자, 두 가지 옵션입니다. 카트는 신형 카트가 좋긴 한데 구형 카트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마다 옵션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에 보관하세요. 스콥은 쓰시고 나서 말리신 다음에 물 같은 거 싹 빼시고 말리신 다음에 보관하셨습니다. 쓰실 때는 이거 들어가는 이 부위만 알코올 소독이 제일 깔끔하겠죠. 감사합니다.